네, 그래서 패시빌리티에 남기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SNS라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 개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그리고 IoT 시큐리티, 블록체인 시큐리티가 있는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는 저희가 22년간 계속 쿠어도 준비하고요. 데이터 인크립션, 웹 시큐리티, 그리고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 제품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시큐리티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IoT CA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시큐리티 쪽에 여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제가 시큐리티를 굉장히 국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국내 거의 대부분의 ITS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쪽은 이제 이 부분이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월렛, 그리고 이것들이 이용한 디파이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97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한 2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그 점유율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상위 500개 기업의 71.2%가 저희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과반수 이상, 50% 이상, 50% 이상 저희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저희가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 저희가 3년간 40개 정도의 프로젝트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이 저희가 20년 동안 금융 시스템의 커다란 차세대 시스템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낸스에서도 굉장히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글로벌에도 저희가 굉장히 큰 규모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자들 덕분에 저희가 특허도 많이 받고, 어워즈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도 보면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저희가 많이 약속을 하고 있고, 동아시아 쪽에는 거의 정부기관에 많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들은 보면, 영국의 은행, 그리고 남의 최대 교육사, 그리고, 잘 아시는, 시만테, 그런 데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고요. 또 노르웨이는 한전 같은 전력 시스템, 스마트 전력 시스템을 인프라스트럭처에 저희가 제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에셋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월렛일 때 월렛에 지금 1억 4천만 명 이상이 지금 인증된 사용자만 해도 9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액티브 유저가 한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암호 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암호 자산을 다루는 분들을 보면 82% 정도가 홀드 스토리지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 정도가 제3자에게 스탁을 거래하고 있죠. 이 규모가 보면 한 60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월렛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월렛들이 있는데 핫 월렛, 콜드 월렛은 다 아실 거예요. 핫 월렛만 봐도 웹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그 월렛들이 있고 모바일 월렛, 그리고 오프라인 스타일의 HSM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고 그런 월렛들이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 개인용이죠. 그리고 종이 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블 노트북에 HSM 넣어서 만들고 합니다. 이것들은 보안성과 편의성,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기업의 보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가지고 보안하시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퀵 매니지먼트는 블록체인 월렛은 보면 전통의 퀵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암호 모듈, 그러니까 암호 모듈 인증이라고 있는데 불안 적합성이 검증된 암호 모듈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크립토 월렛에서 여러 가지 기존 수준들을 지원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이런 다양한 BKCS11이나 KMIF나 여러 가지 느낌들을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 환경에서 여러 가지 vulnerability를 저희가 찍어본 건데요. 기업에서는 이런 1번, 2번, 4번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네티파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굉장히 취약한 데가 많아요.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어드민이 콜드월렛을 관리하는데 한 명이 하게 됩니다. 콜드월렛 시스템이 기업용 콜드월렛이 현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닝을 하나 갖고 있다가 무거워하거나 어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우리 자산을 다 도시들에 가르치는 게 좋죠. 그리고 하드월렛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는데요. 동영 OS 환경에서 옥세스 월렛을 운영하고 검증되지 않은 암호 모듈을 운영하면 굉장히 키나 중요한 레벨에서도 리모닝 코드, 우트시크, 프라이빗, 체인 코드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기존에 뭐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하던 것들도 다 챙겨야 하죠. 그리고 디지털 에셋을 다룰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SOD를 만족해야 되고 온라인에서 유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ODC 필요하고 KYC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키는 백업까지 그걸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안전한 시큐리티 모듈과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되는 암호 모듈들은 인증받은 암호 모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트너랑 그 한 1500개 디지털 에셋을 다루는 기업들 조사해본 건데요.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에서 뭔가 보안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만족하고 있는 업체들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 더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고 제품이와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인크립션 알고리즘과 원래 스탠다드 그리고 블록체인의 프로토콜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저희 프레임워크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저희가 올려서 데이터 월렛들 그리고 기업용 월렛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드월렛이고 제가 콜드월렛입니다. 네, 요즘 또 MP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MPC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MPC 엔진도 저희가 두연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키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월렛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풀 노드하고 트랜잭션 서버까지도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의 프레임워크 프로덕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로도 운영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팔레트 제트라는 콜드 월렛이고요. 이게 기업용 월렛 환경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내부에서 어드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로 나눠집니다. SOD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나눠놨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드민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 카드를 소지해야 되고 통체 인증을 거쳐야 이 안에 있는 키로 서명을 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콜드월렛인데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 연결된 어떤 예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보통 사용하시는 모바일 원래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모바일에서 내가 돈이가 얼마를 보내겠다 라고 설명하시면 관리자가 그게 스마트 카드가 꼽혀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에 그 정보를 넣어서 팔렛 전투 시스템에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인증을 받고 이 안에 트랜잭션 만들어내는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부에 안전한 영역에 있는 키로 안전한 영역에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된 결과만 스마트 카드에 다시 받고 다시 이제 가서 네트워크에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콜드월렛은 항상 콜드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제품으로 죄송합니다. 제품으로 금융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다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탁 그리고 마켓, 대부팅까지 다 구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SOD, AML, 그리고 P리커버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스터디는 뭐 에스크로 스테이킹 이쪽에서 계속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시 마켓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OTC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뱅킹에서는 뭐 여러 랜딩이나 페이먼트나 이런 저희 제품을 가지고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MBC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암호화에서는 MBC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드 시킨 자스킨이라고 부르고요. 컨셉은 그겁니다. 각각의 사용자들이 온전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키에 일부 파티들을 하나씩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 파티가 모여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개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할 때는 어떤 서명할 메시지가 있으면 각각의 이 파티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파일부터 서명 조각을 하나씩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 조각들을 모아서 모으면 완성된 사인 메시지가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MPC는 뭐가 다르냐? 샤미르 시크릿은 뭐가 다르냐면 한 사람이 온전한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생성한 프라이빗 키를 여러 가지 파티로 분산시키기 위해 3일 시크릿 쉐어링을 이용해서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각 파티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전달을 하죠. 그리고 복구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사인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 각각이 키를 가지고 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그 분산된 키를 함께 모아요. 이제 다음은 필요하고, 2 of 3일 경우에, 3중에 둘만 모이면, 키가 복구가 됩니다. 프라이빗키 하나를 온전히 복구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셜드 시그니처 스킨과 샤밀 스킨 시간이 약간 다르게 되겠죠. 자, 이제 저희가 코사이닝 서비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사이닝 서비스가 어떻게 키를 생성하고, 어떻게 디지털 설명을 안전하게 하는가를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개키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개키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각 파티에 참여자들에게 자 원래서 생성하자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키의 조각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키도 각각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프라이빗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서명이 필요할 때 서명이 필요할 때는 이제 서명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다 브로드캐스트 하고요. 셋 중에 두 파티가 서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사인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의 프라이빗키로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서명하고 코사인 서비스는 서명된 데이터만 모아서 트랜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인데 어차피 그 손님이 잠깐 안전한 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추가했는데요. 요즘 구글에서 양자연수 생성기 아니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퀀텀 크립토그래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암호화학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요소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나눠가는가라는 그런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구글이 얘기했던 금방 어떤 문제를 많이 금방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퍼스트 크립토그래피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 리스트에서는 그런 퍼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를 만들고 있어요. PQC라고 해서 몇 가지 제안이 오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할 건지 이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후에 스탠다드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10년 안에 뭔가 양자 컴퓨팅이 훨씬 더 발전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저희가 빨리 그 내보낼 수 있는 스탠다드를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시간입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RSA나 ECC, 퍼블릭키 시스템을 깨려면 2000퀘비트의 퀀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글이 얼마 전에 발표한 퀘비트는 54퀘비트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상용화되기에는 매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여져요. 이미 크립토그래피 쪽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마 둘 다 발전을 하게 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감안할 수 없는 양자 컴퓨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파이낸셜 액세스에 비해서 필터 액세스는 어떤 영역이 들어올 게 아니에요. 저희 전통 금융기관들이 다 해킹이 되는 그 이후에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